광주지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원래 워낙에 선수께서 오셔갖고 아유 저는 그냥 편한 대화 자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홍보하는 채널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찌려고 하는데 원래 저는 이제 홍보를 블로그로만 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로만 네이버 블로그 하시다가 그걸로 쭉 해오다가 이제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인스타랑 유튜브로 확장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평범한 사업가님 허민님이랑은 이제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었고 네. 그거만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제 거에도. 아 네. 대표님 채널에도 허민님 네, 거만 같이 올리고 있다가 원래 이제 제 컨텐츠도 올려야 되는데 네. 좀 뭐 여러 가지로 밀리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올려가지고 더 이상 밀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컨텐츠를 이제 구상이랑 공부는 다 해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짜놨는데 그게 방향이 괜찮을지. 아 네. 네.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좋네요. 대표님 그러면 원래 하시던 사업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다가 확장 인스타나 유튜브로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지금 이제 저는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고요. AI랑 이렇게 자동화 해주는 에이전시인데 이제 주로 마케팅 자동화로 좀 이제 쪽지고 있어요. 앞단에서 좀 마케팅 대행 비슷하게 좀 해드리고 이렇게 뒷단에서 좀 이렇게 자동화도 같이 도와드리는 그래서 팀에 지금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그냥 차별성 두 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 담당 제도도 있고요. 광고 마케팅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마케팅은 다 하시고 제가 다 하고 있고 뭐 이번에 크게 부트캠프도 한번 했었고요. 투트랙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랑 그다음에 또 이런 교육적인 것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시작하신 건 얼마나 됐어요? 예전 채널은 작년 이제 봄에 한 두 달 정도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팟캐스트를 저 혼자 했었던 건데. 팟캐스트를. 네. 그거 이제 보시고 화민님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또 같이 하게 됐던 거고 아 혼자 하셨던 거고 네. 정년보험이라면 2023년도 네 한 5월 정도에 하다가 5월에 이제 다시 한번 파야겠다 해서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 좀 해가지고 판 채널이 이제 현재 채널인데 네. 이거는 한 개설한 지는 작년 9월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9월에 개설하셨고 지금 성적이 좀 어때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적 구독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명 네. 네 사실 뭐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네 이제 쌓아놓고 있는 정도고 네.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쇼츠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한 개씩 올려보고 있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채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고 팟캐스트 영상만 올리셨고 네 현재는 거의 팟캐스트 영상 팟캐스트 영상 말고는 딴 거는 쇼츠도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쇼츠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 AI 툴 설명하는 거 아 뭐 AI 툴 설명 네. 이렇게 반응은 좀 어때요? 최근에 올린 거 하나는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그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한 뭐 제 나름 기준 한 2,000회 정도 찍혔는데 2,000회 네, 제가 올렸던 네. 것 중에는 그 정도가 제일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2,000회 정도, 2,3,000회 네. 그리고 뭐 이제 인스타나 틱톡에도 좀 올려보고 있고 거기서는 좀 어때요 얘는? 어디요? 인스타나 틱톡에서는 아, 조회수가 역시 다르게 뽑히더라고요. 틱톡 유튜브에서 올린 게 한 2,000 찍힌 게 틱톡에서 한 6,000 찍히고 지금도 계속 막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스타는 오히려 한 1,000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숏폼 쪽을 밀어야 될지 아니면 미드폼 쪽을 좀 이렇게 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숏폼이냐 아무래도 노출 자체는 미드폼이냐. 쇼츠가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이런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점에서 네 그럼 이제 생각하시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유튜브에 어떤 소재나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아, 네. 이게 주제잖아요 오늘 네네네 네. 고민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식으로 가고 싶으신데 고민이 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 제 나름대로 성장 전략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총 몇 가지쯤 될까요? 전략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이제 콘텐츠 종류를 좀 나눠봤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네,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해외 유튜버들을 약간 해외 콘텐츠에서 좀 터진 거를 좀 한국화 시키는 걸 이제 유입용으로 좀 쓸 생각이었고. 이게 네. AI 관련?
네, 뭐 AI나 뭐 넓게는 좀 뭐 자동화까지 해가지고 AI 자동화 이런 식으로. 매주 주로 다루시는 게 비즈니스 연결시키래가 AI 쪽의 자동화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자동화 뭐 비즈니스 자동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바이럴 타는 거는 좀 결이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쇼츠 자동화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그걸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주제는 가져가되 약간 진정성을 좀 더하고 싶거든요. 약간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동화 찍어내지 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자동화 문제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찍지 말고 진짜 자동화는 이런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요. 뭐 쇼츠 자동화 지금 뭐 한국에서 소개하는 유튜버들 중에 뭐 실제로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 있냐?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있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지만 다들 본인의 그런 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뭐 증명됐냐?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좀 너무 자극적인 것만 쫓지 마라.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싶거든요. 본질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찾아봐야죠. 네, 그러고요. 다름을 증명하려는 거죠? 다름? 네, 좀 더 나 나음이 아니라 다름. 다름. 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에서 뭐 기술적인 것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채널 컨셉 자체를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가져가고 싶어서 또 약간 인간미적인 것도 좀 녹이고 싶고 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채널이 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컨셉 좀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그런 시장을 계속 개척하고 있는 모습 좀 앞서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진정성들 좀 부여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는 진정성 있는 이런 AI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 문의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 또 부트캠프 진행하고 있는 수강생분들도 더 모집하고 목적은 문의도 늘리고 네. 부트캠프 수강생 모집 이 부트캠프가 어떤 거예요? 자동화? 자동화 같은데? 이제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코드랑 AI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또 제 팀이 있어요. 네.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랑 기획이랑 기획부터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세일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 네, 세일즈까지. 이 마케팅 기획 세일즈는 어떤 도구를 쓰나요? 네이버 이런 광고도 나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기보다 뭐 ChatGPT를 써서 빠르게 기획하는 거. 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AI로 풀어낼지 최대한 접목시키고 그러면서도 더 이제 요즘에 뭐 네이버 광고 돌리는 것들도 조금씩 하긴 하고요. 네, 필요하니까.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이버 네. 광고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챗GPT나 자동화 관련돼서 네. 마케팅에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나왔나요? 이제 그 만드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 이 AI랑 노코드 활용해서 이렇게 뭐 10시간 걸릴 거를 좀 줄인다던가 광고용 블로그 내용이나 네. 스토리나 배너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주는 네 그리고 뭐 리소스도 좀 줄이고 내가 노력을 좀 덜 들이더라도 관리 리소스나 네 혹시 그 광고 시스템 자동 관리도 지금 들어갔나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고 네, 네. 뭐 점점 고도화 시켜야겠죠 네, 네. 그런 형태이고 네. 이제 고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업 초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아이디어는 항상 많은데 이 공부도 동시에 해야 되고 컨텐츠 찍어내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분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좀 뭐 블로그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이 분배를 어떻게 할지 좀 잘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컨텐츠의 지금은 시간 투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요? 지금은 한 공부한 데 한 하루에 한 2시간. 네. 나머지는 뭐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찍어내는 거 한 3시간. 즉 제가 거의 글만 쓰기 때문에 네. 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영상은 이제 쇼츠랑 팟캐스트 편집하고 이런 데도 좀 많이 쓰긴 하고요. 3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하루 평균으로? 네, 하루에 한 뭐 영상 편집 한 2시간 정도? 영상에 쏟는 시간 2시간 정도. 네. 고민 이건가요? 아, 고민 네. 많은데 하나씩 말씀드리나요? 아니요, 말씀 다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 개인 브랜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툴들을 다룰 줄 안다 뭐 이런 형태로 개인으로 브랜딩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 채널 브랜딩 자체를 회사 브랜딩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아니면 계속 내 개인의 브랜딩으로 가져갈 것인지 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저는 의견만 드릴 뿐 네네네. 정하시면 되니까 그러고요. 그래서 고민 또 그다음에 아 요거는 약간 유튜브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도 운영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어요. 이제 뭐 사업이나 그런 거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디서요? 뭐 오픈 카톡방도 있고요. 지금 디스코드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 싶어요. 참여자는 얼마나 돼요? 참여자는 카톡방은 200명 정도 되고 네. 디스코드는 한 100명 정도? 네. 여기를 이제 점차 키워나가자고 하는 게 목표고. 키워나가는 게 목표.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거, 커뮤니티 관리를 제가 이제 경험이 없기 좀 적어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확 끌어올릴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제 뭐 콘텐츠 이제 심리적으로 다루는 것들 말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네, 유튜브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뭐 좀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지. 데이터 지표 보는 거에서는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고 영상 점수를 데이터로 봐야죠. 아 네. 예. 네. 그러고요. 그리고 쇼츠 만들 때 있어서. 네. 쇼츠는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 하나 좀 이렇게 아 이 부분에서 걸리겠구나 이런 거 이제 설계하면서 좀 더 폼을 드리는 게 맞는지 그 양이냐 질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유튜브 외적으로 요즘 많이 고민인 게 이제 할 일이 너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둔다고는 하는데도 일이 막 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일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두는 그거를 설정하는 것도 지금 일이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사실 어떤 거가 먼저 해야 되냐 이것도 네. 많이 헷갈리고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대표님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요즘 사람 관리하는 것도 아 이게 저는 뭐 사람이 항상 지금 문제가 지금 직원이 있어요? 공급드리는 사대보험? 지금은 아 사대보험 직원은 없고요. 프리 형태로 같이 하고 있는데 형태로 몇 분 정도 일하세요?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분이고 프리 두 분은 수익 시행인가요? 한 분은 이제 수익 쉬어하고요. 한 분은 약간 이제 월급 형태로 드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만 해요? 아니면 다른 일까지 같이 하세요?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데, 네, 그 다른 일에서 저도 좀 받고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 이제 교차됐구나. 네, 교차되었고, 그 교차할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분은 제가 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판단하에. 질문 다 되신 건가요? 네, 무슨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몇 시에 주무세요? 평상시에? 평상시에요? 요즘에 좀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네. 요즘 한 3시 정도 자는 것 같아요. 3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대표님이 한 달 통틀어서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일, 대표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애가 뭐예요? 아, 글 쓰는 블로그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글에 좀 폼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맨날 하시나요? 맨날 하진 않는데. 며칠 정도 하세요? 3시간씩 한 3, 4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 4일. 일주일에? 네. 강, 그, 요즘엔 또 강의 자료 만드는데 또 시간을 많이 썼어가지고 이 다음 순위가 강의 자료예요? 아니면 많은 거요? 네 많은 거
최근 들어있는 거 강의자료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업그레이드만 네. 하면 되니까 네. 콘텐츠가 뽑기 위해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구상. 그 구상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낭비하는 거 낭비라고 볼 건 없지만 구상 제작까지 일주일에 평균으로 하루에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걸리나요? 그 좀 걸리는 블로그 거지. 들어가는 시간만큼 들어갈까요? 거의 그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이상? 네. 생각해보니까 얘가 제일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이르네요.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플로우 짜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플로우 이제 여기서 유입시켜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짜겠다 이런 네. 플로우 짜는데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거는 블로그 만드는데 절반 시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정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편집 편집이 좀 들어가죠. 팟캐스트 편집도 있고 뭐 쇼츠 같은 것들 쇼츠는 많이 해본 적은 아직 많이 안 했지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서 뭐 썸네일 만들고 디자인 같은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채워나가는 시간도 겸해서 네. 좀 걸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자잘하게 남은 것 중에 우선 하는 거 볼까요? 그다음에 회의 시간이 좀 많아요.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보다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1.5시간. 네. 근데 이 회의를 보면은 약간 더 줄일 수 있는데 길어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느꼈을 때 필요 없는 회의를 좀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회의할 때 상대방들이 이 주제나 네. 이 비전에 대해서 못 알아듣나 봐요.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요? 같이 네. 보고서 상대방이 답변이 나오고 내가 제시한 거에 플러스 알파가 나왔는데 안 나오죠, 이분들. 서로 약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를 이해시키는데 뭐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간다. 네. 뭐 약간 충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네, 여섯 번째 또 뭐가 남았을까요? 여섯 번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여유 이건 예전부터 제 문제인데 여유를 좀 잘 못 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못 부린다. 여유를 못 부려가지고 괜히 막 혼자 약간 막 생각에 빠지는 시간들 막 쓸데없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걱정의 시간이 네, 있군요. 네, 걱정이 좀 많아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건 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가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어쨌든 다 뭐 빚이 있나요? 빚이 없습니다. 빚도 없고 조급함이네요? 네, 조급함인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네 잘 안 고쳐져요. 또 남은 게 뭐죠? 고칠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나한테 다 맞춰준 거니까 내 걸 조합을 잘해서 내가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도 단점만 써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씹어요 제가. 고칠 건 고쳤는데 아, 네. 계속 고치다 보면 네 고치면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 고쳐지고 나머지가 꼭 네. 발전적인 건 아니니까 네. 그냥 발전적인 것 갖다 붙는 게 낫지. 7번은요? 아, 이것도 하나 고민인데 운동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꼭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약간 고민인 게 아, 내가 정말 다 쏟아 부으려고 한다면 운동도 그만해야 되나? 근데 또 운동을 또 안 해보니까 한두 달 이게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뭐랄까 운동을 이래서 해야 된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정신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나 그런 것도 좀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98년생이시면 지금 27살 전에 회사 경험은 있으세요? 회사 경험 없습니다. 스타트업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은 있는데 바로 그냥 졸업하시고 네. 공부 졸업하시고 바로 사업으로 스타트업 해보고 바로 그 스타트업은 업종이 뭐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앱 만드는 거였거든요. 앱 만드는 회사 네. IT 쪽이었네요. 그러면 네. 앱 만들어주는 의료기기 쪽이 아니라 의료기기 앱을 만들어주는 앱 회사 그래서 그 양압기 개발 회사 양압기 네네네 그거 약간
그 대여해주는 프로세스가 되게 낭비되는 게 많은데 그거 약간 줄여준 렌탈앱. 네, 뭐 그런 것 그런 네 수면 무호흡 측정해주고 렌탈해주고 뭐 그런 것도. 아 무호흡 측정까지 해주고. 네네. 나름 괜찮은 아이템인데. 헬스케어 앱이었나요? 렌탈까지 장기적으로는 포함된?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 앱까지 갈렸었어요. 예, 예.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몇 개월 계셨어요? 거기 한 4개월 정도 그 지나가. 네. 팀이 꾸려졌다 와야 됐어요. 대표님 그럼 공부하셨던 건 어느 분야예요? 학교 저는... 다니실 때 공부하셨던 건 그때 관심 있었던 분야. 학교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 뭐 저는 그냥 수학 물리 좋아해서 기계공학과 갔다가 제가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에 좀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내가 좀 유연함이 떨어질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개발 공부를 좀 쭉 했어요. 하다가 AI 딱 나오고 아 요거는 좀 요걸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하셨구나. 네. 잠깐만 쉬었다 하실까요? 질문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얘기할 차례라. 네. 지금 뭐, 벌리는 모양새를 보니 나살던 것 같고 아 그래서 이렇게 주로 투여하시는 시간이 어떤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네. 잠이 바뀐 거는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보다는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3시에 주무시는 거고 열심히 일하시면 7시간이면 충분히 자는 건데 계속 피곤하고 늦게 일어났으니 외부랑 접촉하는 일이 힘들 거고 그렇게 점심이 확 지나가 보니 대책은 안 쓰니 회의는 할 거고 맞아요. 나는 어제 저녁 3시까지 고민하다 자서 네. 오늘 회의할 때 주제가 나한테 명확한데 상대하고 얘기하면 서론이 빠진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아, 상대는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일하다가 답답하긴 할 거고 네. 이게 잘 쉬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그걸 못해요. 저도 못했고 방금 전 얘기 제 얘기예요. 대표님 얘기 아니고 아, 제가 그랬었다 그런 아. 거고 뭐 물어본 거 아시겠어요? 아, 네. 딱 10년 뒤에 네. 아니다 가까운 데부터 5년 뒤랑 10년 뒤에 대표님 직업이 뭐예요? 10년 뒤부터 말씀해 보세요. 아 10년 뒤요. 지금 이제 37이니까 37일 때 직업 크게 말하면 자본가가 되어 있고 싶고요. 자본가. 네. 투자하는. 네, 뭐 이렇게 엑시트하고. 네. 직접 좀, 사업은 안 하고. 어, 근데 사업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 봐서. 약간 힘든 거 좋아해서. 겸. 5년 뒤 32살에는 직업이 뭐예요? 그때 이제 막 바쁨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시기가 아닐까. 달릴 때. 네, 달릴 때 한참 남자의 전성기 아닌가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대표님 직업은 뭐예요? 지금 이제 직업 대표님께 돈 벌어주고 있는 직업. 지금 하는 일 말고 네. 대표님한테 지금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대표님의 직업 몇 개라면 네. 한 세네 개 된다면 그 중에 대표님한테 지금 수익을 만들어주는 제일 큰 거랑 두 번째 거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로 먹고 사세요 이거? 하는 일 말고 주수익과 부수익. 네, 마케팅인 것 같고요. 주수익은 마케팅?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모아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네, 마케팅에서 영업. 네, 영업인 것 같습니다. 영업. 영업인데 뭘 영업 배우세요? 외주 받아오는 거? 네, 외주 받아오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왜 회사 인건비 정도 회사에서 받는 봉급 정도 수준은 되나요? 외주 따오는 거는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저한테만 떨어지는 직장 거. 예 직장인 봉급 정도 되나요? 아, 예, 그 정도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입은요? 두 번째 수입 이제 부트캠프 하는 것들. 얘는 부트캠프는 이제 시작한지 오래 안 됐죠? 네, 시작 이제 뭐 1기 하고 그랬는데 1기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네. 얘가 나중에 역전하겠네요. 부트캠프의 네, 수익은 그럼... 이번에 1기를 완성한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대표님한테 떨어져요? 한 그럼 이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일이에요? 캠프 기간이? 4주 과정인데 4주 한 달 과정? 네 지금 한 6주로 늘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금액도 끝났어요. 올리고? 금액도 네 올리고 6주로 늘릴까? 한 달 과정이 아니고
6주를 한 달 보는 과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5년 뒤에 바쁨의 절정일 때는 네. 어떤 모습으로 바쁘실 거예요? 5년 뒤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운영을 하고 싶고요. 뭔가 네. 내가 직접적으로 일에 이렇게 투여된다기보다 관리하고 영업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영업과 그리고 이제, 인력 관리, 네. 인력과 시스템 관리, 네 아무래도 그게 조직 관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하우가 좀 많이 쌓였을 테니까 네. 저는 좀 알려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사, 네 강사 겸 이렇게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다니고 네,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컨설턴트도 하나요? 네, 뭐 가능하다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얘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뒤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내가 과연 지금 그 미래를 위한 거에서 쓸데없는 게 뭔지를 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도움을 요청을 했다. 고구마 체험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10년 뒤에 자본가가 되어있을 때 일부 엑시스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엑시스는 자본가가 되기 위한 정도의 자본이 돌릴 수 있는 자본 투자에 있을 정도의 엑시시고 사업은 하고 계셔야 되고 5년 뒤에는 영업은 하시되 대표이사는 다 마케팅 해야 되니까 요즘은 대표이사가 할 일의 90%는 마케팅이니까 인력하고 조직관리하고 강사나 이거 하시고 그건 강사로서 하실 때 발표나 컨설턴트를 하실 때 조력자는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조력자 조직관리에서 조력자도 관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고 이때 바쁘면 절정일 거고 근데 지금 그 5년 전인 지금은 마케터고 영어 외주를 능력 있게 하시고 부트캠프를 이제 시작하셔서 강사 연습을 하셨고 이달 영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스타트는 이미 끊었어요. 영업하고 강사로. 근데 아까 여기서 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셨는데 두 명이나 그전 분 한 분에 대한 고민 정도면 인력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과정을 겪어가면서 노하우를 쌓으실 거고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때 조직관리는 점점 배워서 그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부트캠프 하시면서 강사나 발표 컨설턴트에 대한 건 다 이루어지실 거니까 지금 대표님 지금 상황하고 지금 대표님한테 결국에 돈을 만들어주는 일하고 5년 뒤에 흐름하고 10년 뒤에 흐름은 맞아요. 맞는데 얘가 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루에 일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정돈이 안 돼요. 하루가 막 어느 날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루틴을 짜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켜지는 때가 많이 없고 미래부터 보고 나서 내가 루틴을 짜면 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5년 뒤에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블로그 필요하십니까? 블로그? 5년 뒤에 아, 제가 블로그를 왜 하냐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 글 쓰는 걸 좀 연습할 글 쓰는 거 그게 결국 마케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뭐 5년 뒤에 블로그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약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5년 뒤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콘텐츠 구성은 5년 뒤에 하실 것 같아요? 콘텐츠 구상 그때 당연히 하시겠죠. 네, 할 것 같아요. 기획 같은 거 좋아해서. 이게 기획이니까. 네. 마케팅 플로우 짜는 거 그때 하실까요? 안 하겠죠. 인수인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수인계 하시겠죠. 팟캐스트 쇼츠 편집하는 거 그때 하실까요? 이건 지금 당장도 맡길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네, 편집은 안 하겠죠.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회의 하루 1시간, 1.5시간 하시게 될까요? 효율을 찾아내시겠죠?
네, 점점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회의 쓸데없거든요. 회의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네. 눈빛으로 만드는 거. 아, 왜냐면 교감. 이제처럼 인력을 대단히 많이 두고서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랜선으로 일하게 되니까. 네. 랜선으로 누가 이거 글로 설명이 돼요? 줌으로도 설명하고. 네. 만나서도 회의가 안 되는 거를 줌으로 당연히 안 되고. 아, 줌이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다가 또 텍스트는 완전히 안 되니까. 네. 그거로 대화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돼요. 냉철해지세요, 사람에 대해서. 멤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4시간이 까여서 그 사람하고 나는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라니까요. 맞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절대 그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까먹어요. 왜? 그 사람한테 설명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결과물이 그렇게 안 와요. 마음 틀리게 오고. 네. 그럼 결국에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업자고. 여 공정의 시간 때문에 여유를 못 부린다. 이건 그때도 그럴 거예요. 아, 평생 가나요? 자본가가 돼서 엑시트를 하고 났을 때 사업 경험하신 겸해서 안 되니까 평생 가는 거죠. 엑시트를 하고 나면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엑시트를 하고 나서 투자자로 존재할 때는 여기를 믿어야 되니까, 내 판단을 믿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이 여유 못 부리는 걱정의 시간을 조급하다는 거를요. 조급하다는 얘기를 저는 긍정으로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조급하다는 얘기는 빠른 거거든요, 생각이.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한다는 얘기는 더 긍정으로 보면 남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조급해서 걱정의 시간이 많다는 거는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아무도 조급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이 없어.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여유 못 부리면 걱정의 시간은 기획의 시간이에요.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략자는 시간이고.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생각해? 그 단계까지 가서. 아, 쟤는 진짜 예민해. 야, 너무하잖아. 그게요, 앞서가는 거거든. 이 시간은 가져야 돼요, 사업가는. 운동은 좋아하는데 지금 시간 투여를 못해. 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 투여를 못하죠. 근데 이건 운동은 해야 되잖아. 네. 대표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이거네요. 동그라미. 이게 구상입니다. 컨텐츠 구상. 블로그는 안 해도 되나요? 블로그 하지 말아야죠. 아. 아, 그래요? 블로그가 나름 제 약간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말씀 드리려다가 내가 블로그 때문에 팟캐스트를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글 솜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술 듣다가 하는 게 높을까요? 영상에서 술 듣다가 하는 게 높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표님 지금 지나간 세대 거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걸 놓치면 내 무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근데 약간 또 주변에서 약간 글 좀 쓴다 뭐 이런 소리 또 들으니까. 이거는 지금은요. 네. 아쉬움은요. 네. 한 달에 두 개 정도. 한 달에 두 편을 쓰면요, 필력이 더 멋있어질걸요?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일주일에 두 개 찍어내는 거랑 한 달에 두 개 만들어내는 거랑 정성도에 따라서 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랑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블로그로 대표님이 인정받았고 글쓰기로 인정받은 건 맞다고 봐요. 그것도 네, 자긍심도 있는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근데요, 이 블로그 어디 안 날아갔거든요. 네. 이걸 계속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남은 흔적만으로도 내 자긍심은 충분하고, 그리고 작가가 꾸준히 나타나는 작가랑 브런치 같은 데 글이 올라와도. 네. 워낙에 그저 과거의 컨텐츠 때문에 팬층을 쌓았는데, 이제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셔서 가끔 올라오는 건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 건데, 어디 안 가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그래서 벗어나셔서 영상으로 나타나셨군요. 내가 이 글에 쓸 수 있는 거는 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글 쓸 때 골똘히 집중하는 거랑 말할 때랑 이제 글 쓰는 게 말로 다 전달 못해서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요,
글 쓰는 것도 연습하는 건 되는 것처럼 말도 하다 보면 늘잖아요. 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글로 남기지 말고 영상으로 남기셔야지.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남긴 개를 블로그에다가 링크로 영상으로 걸어놓으세요. 그 내용을 텍스트로 뽑으신 다음에 네네 그거 쉬우니까 쉬우니까. 텍스트로 스크립트를 뽑아서 오타없게 한 다음에 블로그에 넣으시고 영상을 넣고 영상에 대해서 이건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입니다 밑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보는 거랑 이 사람의 말과 영상을 보는 거랑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느낄 거고 가끔 글 한 번씩 올려주고 글 올리는 걸 이제는 이게 내 메인이다가 아니라 가끔 레트로 느낌 느끼고 싶어서 한 번씩 올려주는 형태. 대표님이 줄여야 되는 시간이 블로그 시간이고요. 네. 마케팅 플로우 짜는 시간 줄이셔야 돼. 짜지 마세요. 네. 이미 다 짜놓고서 뭘 짜고 있어. 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 실수했던, 뭐 지금 시대가 틀리지 뭐 저도 같은 판단으로 실수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요번에 아이템이 시장에 안 먹히면 플로우를 다시 짜요. 돌아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거든. 그냥 그게 안 먹히면 그냥 플로우를 또 다시 짜요. 마케팅 플로우를. 그게 아닌데. 소비자가 그걸 이해해서 나한테 다가올 시간도 안 줘요. 내가 급하니까. 네. 반응을 빨리 봐야 돼. 반응이 안 와. 근데 반응이 오겠냐? 마케팅 플로우 짤 시간에 전에 만들어 놓은 서비스 있죠? 캠프나 이런 거 있죠? 네. 얘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네. 그 차라리 부트캠프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셔서 얼굴을 비춰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게 만들었으면 마케팅 프로를 짤 필요 없이 내 인지도가 점점 생기니까 원래 계획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서 걔도 홍보가 되거든요. 걔가 홍보가 되면 그 컨텐츠 다음에 된 플로어는 1기, 2기, 3기 지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니까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게 계속 진화해야지 네. 내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플로우를 그 많은 시간을 가져보시고 팟캐스트도 블로그 이거보다 팟캐스트를 더 하시고 차라리 근데 팟캐스트를 팟캐스트 느낌만으로 하지 말고 영상에 그냥 계속 올리시고요. 네. 개인 팟캐스트도 그냥 하세요. 그 시간에 블로그에 쓸 걸 여기다 하겠다. 아, 나라는 사람의 인사이트를 그냥 알려준다. 그럼 쭉 가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인사이트 올리는 거에 최대한 편집점을 갖지 마세요. 저처럼 약간 날것 그대로 그냥 가시면 편집 시간을 줄이겠죠. 후에 인력이 좀 구축되면 그때 가서 좀 세련되게 다듬더라도 썸네일을 만드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마셔야 되냐면 대표님은 CTR과 조회수가 늘어야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오셨듯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는 일을 해서 방주가 하듯이 찐팬을 모아가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네. 그 썸네일을 노력하지 마시고 와 간지난다. 그냥 어, 왜 저러지? 저도 딱 느낀 그대로 내 느낌 그대로 그냥 아시죠? 네. 심플하게. 네. 회의하지 마시고요. 하고자 하는 의도에 내용, 계획 이거를 딱 그냥 문서로 전달하시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거만 체크하셔서 다음부터 그 부분 빼고 업무 공유하세요. 대표님 회의 못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밤새고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30명 중에 한 명이 아.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오늘 전달할 일에 3분의 1만 전달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 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걸 가장 작은 거부터 전달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내일이 생기거든요. 내일이 안 생길 정도. 뒤질문이 안 나올 정도로 순서. 그래서 단계로 이루어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당장 안 될 건데 그게 되시면요. 나중에 조직관리가 돼요. 그 한 번에 주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네. 정도로. 네. 그게 되면 나중에 조직관리가 돼요. 저는 통째로 다 줬거든요. 못 알아듣고 일을 못하니까 일로 도구해주고 개판돼요. 이게 정리가 되면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이 운동 안 하면요. 이거 더 진행 안 돼요. 아, 저 좀 꾸준히 하거든요. 네. 이거 안 하시면
이거 30분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요. 이게 토 안 돼요. 그러고, 아, 정리가 안 돼라고 스트레스 왔어요. 근데 이걸 하면 정리가 돼요. 아, 운동, 그 정도로 중요한. 이게, 이해를 해결해주는 머리를 명철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운동이. 그리고, 똑같은 회의나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들짜증이 나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짜증이 나요. 네. 네. 에이씨, 뭐, 뭐, 팔팔한데 뭐. 알았어, 알았어. 용서하게 네.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뺀 시간에 대표님이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도와줄 사람들, 도와줄 사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와서 돋볼 사람들, 뭔가 독방에 손님 만날 때 명함도 드리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다 여기 참여해서 홍보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뭐 같이 해달라고 해서 참여자를 만드시고, 지금 뭐 어머님 방이나 뭐, 교부 신생님 방이나 부운영자들 있는 것처럼. 아, 네. 옛날 카페 운영하고 똑같아요. 오픈 카톡방. 부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부운영자 어느 정도 지위가 만들어지면 내 권위가 더 올라가니까. 많이들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 소개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만들고, 얘는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걸 키워나가는 게 목표신데, 커뮤니티 관리 경험이 부족하니까 끌어올릴 방법이 없으면 여기는 부운영자를 최대한 주위에 이 사람들 정도면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면 얻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얘는 저절로 돌아가게, 내가 한 번씩 등장인물로 나타났을 때 소속감들이 생기기만 만드는 거. 가끔 들어가시고.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 아니고요. 인스타는 그 유튜브. 이제부터 영상부터. 영상의 흔적을 인스타에 올리고, 인스타의 흔적을 블로그에 올리고, 쇼츠도 여기다 올리고, 차라리 틱톡, 릴스, 네이버 클립. 네이버 클립에 제안메일 보내보세요. 나 참여하겠다. 야, 이번에 뭐, 모집하더라고. 네. 네. 팟캐스트 같은 거 계속 하시고. 그래서 아까 줄인 시간에요. 네. 에이전시 업무 홍보. 일을 키워야 돼요. 마케팅 대행 자동화하는 이거요. 더 구체적으로 규모 나오게. 네. 그 다음에 부트캠프하고 이 교육원 짜시고 커리큘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면 대표님이 5년 뒤에 바빠질 일이 운영하고 인력을 어디서 보시게 되냐면 이 에이전시하고 마케팅 대행 사업에서 운영하고 경영을 경험하시게 되고 영업을 강사 역할을 부트캠프를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나한테 쌓여있는 블로그는 미래의 나를 돕지 않아요. 블로그는 더 세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클립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긴 문장을 안 보는데 네. 검색 유입으로 블로그가 보여요. 블로그를 추천 영상처럼 띄워주거나 쇼츠 피드처럼 띄워주지 않는데 블로그는 꼭 검색으로 인해서 들어온 유저야. 네. 광고가 하나도 비등 붙고 광고 경쟁이 심하다가 유저들이 광고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잠깐의 한 3, 4, 5년 시기에 블로그가 다시 떴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네이버가 쇼츠로 도배하고 시작할 때 쇼츠 앞에 팝업처럼 콘텐츠처럼 유저 타겟팅된 콘텐츠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지 누가 거기서 검색으로 블로그를 보겠고 또 하나 네이버 검색 거의 다 추락하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도 채 GPT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내 블로그는 내가 그래도 브랜딩이 요즘 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내 찐팬들이 보지만 네이버가 추천해줄 때 채 GPT 같은 구조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내 블로그를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겠냐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소멸해 가고 내려가고 있는 그 지식인의 한 데이터 같은 거에다가 지금 현재 열정에 하루에 40%를 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3시간. 맞아요. 얘를 영상으로 옮겨가면 네. 네이버에는 방문자가 줄고 있지만 영상으로 옮겨가면 영상이 쌓일수록 방문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표님을 넣은 거고 대표님이 그 영상에 대한 글을 나중에 블로그를 연결해서 글을 보게 되면 대표님이 과거에 이런 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까지 알게 되니까 내 업력에 대한 경험, 이 사람 되게 근사한 사람이고 팬층을 만들게 될 거니까 거꾸로 생성해서 집어넣는 거고 설레야 되니까 그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작년 봄에 팟캐스트 실력이나 이건 되게 잘하신 거고 왜? 과거에
작가가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공부는 다 하셨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면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고민이 있는데 공부냐 컨설팅이냐 유튜브냐 컨텐츠냐 유튜브냐 공부 아니에요 유튜브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발굴하려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서 네. 컨텐츠를 발굴해야 돼서 네. 공부를 하실 거죠 네 아 결국에 다 하게 된다는 말씀 유튜브를 위해서 네 왜냐면 공부가 먼저고 컨텐츠고 유튜브면요 네 요즘 시장이 막 변하는 걸 공부를 할 거고 누굴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왜? 네.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아, 네. 여기에 지금 소비자가 없어요 고객이 없고 이거를 그 다음에 콘텐츠로 고민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콘텐츠로 고민해 이게 두 배의 일이거든요 아, 네. 그걸 유튜브를 제작해야 되니까지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콘텐츠를 할까 하면 지금 시장이 필요하고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들고 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세 가지 고민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하시면 콘텐츠로 공부는 다 해결됩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작가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들이대고 내가 짜증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인사이트 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개인 브랜딩은 저절로 되는 거고 개인 브랜딩 되는 사람이 마케팅 대행하고 에이전시하고 AI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점점 매출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필요할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프리랜서랑 일할 때도 문자로 딱 다 나눠줘라 처음엔 다 던져보고 질문이 들어오는 포인트부터 이 사람한테 다음에는 단계를 나눠줘라. 아. 일을 적게 줘서 인건비가 달라가게 차라리 해라. 다른 사람을 구하자. 다 던져봐서 다 먹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인력으로 구하고. 그래서 지금 예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여기서 부트캠프를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거 관련된 사람들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얘기도 하셔도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왜? 제가 유튜브 들어와서 되게 놀란 게 유튜브에 비즈니스를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다 강의, 전자책, 네. 쇼핑, 조회수 수익. 여기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케팅으로 하고 당신 세일즈를 얘기하고 기업을 올리고 이게 대표님이 챗GPT AI 이 콘텐츠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 세일즈에도 도움되고 이런 거 됩니다. 들어가면 그때는 이거로 팬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고객층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팟캐스트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완전히 간지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네. 영상에도 꼭 잘라서 쓰시고 똑같이 올리지 말고 팟캐스트는 날 것 그대로 그냥 가시는데 영상에는 살짝만 편집해서 앞뒤 자른다거나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완전 진정성에서 나가기 때문에 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기업의 영업도 늘려주고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가셔야 되고 이거는 선구자니까. 네. 여기에 이제 개인의 인간미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거 유튜브 안에다가 팟캐스트까지 아. 연결해서 지금 뭐 바이럴 쇼츠 자동화 주제는 가지고 진정성 이런 거 이것도 지금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갈 일이에요. 네. 블로그에 쓸 일이 아니에요. 챗GPT를 논하는데 요즘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서 요즘 유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튜브 안에서 하셔야지 유튜브 릴스 틱톡 클립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점점 트래픽이 줄고 있는 네이버 안에 블로그에 고정시켜서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가 되던가 유튜브에 내 보석을 알려야 되니까 네, 네. 그때 지난 블로그도 한 번씩 읽어주거나 내 음성으로 네. 그래서 해외 유튜브에서 터진 거, 내외 자동화 이런 것들은 다루시면 돼요. 훌륭한 얘기예요. 왜? 유튜브에 컨텐츠를 요즘 어울리는 거로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거꾸로. 그럼 이건 다 지금 내 공부도 되고 컨텐츠도 되고 유튜브 컨텐츠도 되고. 이 모든 게 대표님의 성장 전략이. 된 것 같죠? 아, 정도가 좀 된 것 같아요. 블로그를 버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는 거고 두죠. 네. 일주일에 3회를 3시간씩 드리는 거를 처음에는 한 번만 주는 거. 네. 그다음에 2주일에 한 번만.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만 써줘도 팬들은 감사해요. 근데 그 적게 올라오는 이유가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걸 중간중간에 블로그에다 넣으면 아 이분이 다음 세계로 가고 있구나 이거 더 존경스러워. 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잘 보여주면서 거기에 스크립트랑 영상에 담아가는 거지. 이제 블로그에 글들을 영상에도 담아갑니다 하면 사람들씩 구독자도 늘 거고 네. 블로그 검색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 뭐야 글 괜찮네 영상 있네 이 사람 채널 있네 구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과 이거 되는 선구자가 되면서 왜 나는 독방에서 과거의 모습을 사람들하고 전달하려고 그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한테 음으로 찾아올 일 없는 거지. 네. 이게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질문 또 있나요? 너무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저 팟캐스트 한번 나갈게요. 초대해 주셔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고민이 많았는데.